우리 인생에는 참 의미 깊은 날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들이 가장 생각이 납니까? 어떤 날들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날로 여겨집니까? 우리 요즘 이렇게 방송에 보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서로 사귀기 시작하면 우리 1일이다, 2일이다 하면서 날짜를 세더라고요. 그만큼 연인이 새로 만나는 그날이 참 중요한가 봐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한 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까? 아들이 태어난 날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냐면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는 날이에요.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내 생명을 내가 보장하지 못하고 내 생명 자체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인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24시간을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보내지 못하고요. 주인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고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의 모든 것에 따라서 나의 일상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자유가 없는 메인 몸으로 살았던 날들이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날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유월절이란 절기로 지켜라.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낸 것이 나오고 오늘 본문 9장에서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사는 이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아프고 괴로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수백만 명의 노예를 공짜 노동력이잖아요. 바로 그냥 가라. 너희들 나라로 가라. 너희들 땅으로 가라고 풀어주지 않았어요. 해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이 바로가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앙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했습니다. 아홉 번째까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그걸 보고도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안 돼. 안 돼.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냐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 바로 왕의 첫째 아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벌어지니까 그때서야 바로가 어휴 너희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해서 내보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유월절인데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죽임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누가 애굽 백성인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을 살리는데 특별한 어떤 징표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린 집에 장남은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이스라엘 집이잖아요.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들 나가라 할때 어째요?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은 뭘 먹어야 되냐면은 무교병. 무교병이란 것은 반죽해서 부풀리지 않는 떡을 얘기하죠. 그런 빵이죠. 딱딱한 거. 이렇게 부슬부슬해서 이렇게 부풀어진 빵이 아니라. 근데 이 부풀어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풀리는 걸 넣지 않는, 예, 그 이스트 같은 걸 넣지 않아서 그대로 딱딱한 거 그대로 먹는 무교병을 먹고, 또한 너희들은 쓴 나물을 먹어라.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게 뭐 달콤하지 않잖아요. 쓰라리죠. 얼마나 아픔과 쓰라린 고통의 연속이었겠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첫 번째 유월절 지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열나흘 첫째 달 14일 날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칠 때 문설주의 피가 발린 그 가정의 장자는 죽이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도록 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고, 자, 이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1년 후에도 지킬 것이요, 그 1년 후에도 지킬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겼으면 이 예시, 이 절기를 꼭 지킬지니라.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지 않는다, 그쳐진다, 내친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야.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줬잖아. 그럼 그거 알아야지, 그거 기억해야지, 그 은혜 감사해야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무교병을 먹고, 예,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유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어린 양을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날까지 음식을 남겨두지 말고, 이런 물론 의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것은, 이렇게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내가 한 능력을 기억하라,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의미 깊은 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가장 간직하고 싶은 날은 예수 믿은 날 아닙니까? 맞으시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단은 이렇게 해요. 당신 구원받은 날 기억하냐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 믿게 됐냐고 물어봐요. 이것은 구원파고 이것은 이단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물론 분명히 이렇게 어떤 날이 있겠지만, 우리가 바쁜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날을 뚜렷이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된다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이 성령께서는 바람같이 지나가는 것이라서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인침의 역사를 받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날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또렷이 그 날짜와 시간은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 자녀된 그 기쁨과 감격은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아주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한 자예요. 시체를 만진 자, 시체를 본 자, 여행 중에 있는 자, 뭐 이런 부정한 자는, 예, 죄가 묻어 있는 거죠. 거룩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9장은, 자,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는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피가 있는 집에 이렇게 장자는 죽이지 않고 애굽 백성의 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살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짐을 챙겨 가지고 예, 주는 패물을 가지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그 시내산 광야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수기 9장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두고 이제 하는데 부정한 자는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부정한 자 되어서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있던 주변의 사람이 내 뜻하고 상관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보게 되고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자는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쳐진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뭐 이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우리도 우리가 고의로 이렇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우리가 고의로 부정한 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도 예식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자, 이런 건의를 받은 모세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열 가지 재앙을 보았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 온 곳에 막 개구리가 들끓고 모든 티끌이 다 이로 변하고 이런 엄청난 재앙, 마지막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행했잖아요. 그럼 모세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 백성들 앞에 굉장한 지도자죠. 이런 굉장한 홍해까지 가르고 이제 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이제 대변인으로 대리자로 모세가 세워진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자 성도 아니에도 그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의를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도 참여하자 유월절 외식에 우리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우리 고의로 그렇게 부정한 자 된 거 아니잖아. 좀 구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 하자 뭐 이럴 수 있죠. 당신네들 그럼 들어와 뭐 내지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자.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섣불리 하지 않겠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죠. 모세가 대단하죠. 정말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럽니까? 내가 중국으로 갈 건지 한국에 있을 건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요? 아니면 여기 일자리 끝났으니까 일 없으니까 중국 가야지 그냥 갑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봉사를 제안받을 때 저 교회에서 좀 봉사해 주세요. 직분을 맡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좀 부탁을 얻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이 귀한 재단에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올해는 제가 중국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내 계획, 내가 하는 일정, 그리고요 제가 요즘 하는 일자리가 너무 좋아서 이 일자리 나오기 어려운데요 그 주인은 주일날 날 안 내놔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도 계속 나오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은 요즘 또 집에 우리 아저씨가 있는데 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그런 일 다 하기가 어렵고요 또 우리 아내가 지금 너무너무 몸이 불편해서 내가 아내를 돌봐야 되는데요 예, 교회 일을 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일정, 내 형편이 먼저는 아닌지요 이런 어려움과 이런 복잡함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면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가 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해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직업을 가지며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자, 내 생각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합니까? 무슨 사업을 이제 시작할 때도, 야, 요새 무슨 뭐 어떤 식당이 잘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거 해야지. 예. 근데요, 식당이 잘 되는 것도 음식 솜씨가 있어야 되고 사업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성정이 달라요. 사업수단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업수단 자체가 없이, 예, 완전히 뭐 누구 보면 내가 가진 거 그냥 다 주는 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사업을 한다는 건요, 개성상인이라는,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하여튼 그런 재능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데, 누구 그런 게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그거보다 누구 있으면 그냥 주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사업하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마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건데, 남들이 이거 해서 잘 되는 것 같으면 나도 따라 해서 했어요. 평생 번 돈 몇 천만 원 몇억 다 부어가지고 차려놓으면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묻지도 않고 시작해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자, 그런 조그만 일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요새 우리 제가 교육자를 잘못 청빙해서 그 역량과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서 교회가 어수선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그래, 이분들은 그냥 개인 사정으로 나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딴 사역자 청빙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그냥 싹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분 내가 청빙했고 내가 잘못 데려온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되게 부끄럽고 내 얼굴이 깎이고 내 체면이 깎이는 것이, 정말 내가 어떻게 이걸 견딜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그래, 요거는 숨기자, 이렇게 하자 하고 딱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잘못 청빙한 것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그런데요, 이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때 참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지고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아, 그래, 내가 참 기도 안 하고 사람 데려와서 잘못 데려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피해를 끼쳐서 내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면 되는데, 첫 입이 안 떨어지는 것은 내 체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게 정말 참 가슴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담임 목사 이랬다 저랬다 잘못했다 잘했다 얼마나 뒤에서 말을 많이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나면 다음부터 내가 하는 말이 이제 영적 권위가 있을까 막 이런 온갖 생각이 이제 다 들어서 참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인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은, 거기에 배웠던, 잘못 배웠던, 잘못 영향을 받은, 잘못된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예, 교회가 더욱더 정화되고, 예, 뒤에서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더 밝아지고 더 힘있게 되고 더 힘차게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요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성도들이 뭐 뒤에서는 뭐라고 하겠지만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다가도 아마 흉을 볼 것 같아요. 그래도 앞에서는 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앞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셔서 괜찮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내 체면이 깎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더 기쁘구나.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실한 믿음은 내가 엉망이 되고 내가 돌팔매를 맞아도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교구 식구 간에 문제가 있거나 또 뭐 이런저런 일로 내가 뭐 이거를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해야 될 때, 예, 망설이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세워지는데요, 하나님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면 나보다 하나님이 세워지고 내 일보다 하나님 일이 잘 될 때 정말 기뻐요. 그런데요,
그렇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내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막 심우창에 던져진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표현을 하는 자를 망하게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거든요. 영적 군위를 주시거든요. 자, 지도자 되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많은 자들의 리더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보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9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어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자, 11절에 언제 지키라고 합니까? 둘째 달 열넷째 날. 원래 유월절은 언제 지키는 거죠? 첫째 달 14일 날 지키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부정한 자, 그때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언제 또 유월절 예식을 하라고요? 둘째 달이죠. 얼마 지나서? 한 달 지나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한 달 지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는 거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장자의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예표하냐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노예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피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지옥 같은 우리의 죽음에서 구해져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살림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내라. 이것은 해방된 자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생명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월절 예식을, 절기를 지금 우리는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서 재앙이 넘어가도록 이런 예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걸 하지 않아요. 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이단은 왜 성경에 있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냐,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유월절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 제단 위에 아니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피를 유월절 지낼 때마다 매년 잡아요. 매년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단 위에 제물이 올라가는데 너무나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백성들의 죄사함을 했는데 그 죄가 영원히 사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 죄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의식을 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새로운 하나님의 예식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대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와 뜻을 살려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입니다. 예, 같이 읽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미리 예언을 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뼈가 꺾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는 되게 오래 걸린대요. 숨이 끊어지는데. 근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뼈를 꺾어준대요. 그러면은 빨리 숨이 끊어진다고. 그래서 뼈를 꺾어주는데 우리 예수님 뼈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왜요? 이미 죽으셨으니까. 빨리 죽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숨을 거두어 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뼈가 꺾지 않는 이것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 36절에 보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취하신 거예요. 자, 아까 본 민수기 9장 12절 보시면은,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유월절 이걸 지킬 때, 이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뼈를 뭐라고요? 꺾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아, 요한복음에 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어린 양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뼈를 꺾지 말라 한 것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딴 사람의 뼈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오시게 하셨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유월절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유월절 이 절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는 그런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중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친히 피 흘리시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한 번에 영원히 영원한 제사로 완성하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간 우리는 그런 제사,
그런 피 흘리고 그런 제사는 또 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단의 말씀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가 하면은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노예된 자에서 해방된 그 십자가의 감격을 우리가 갖고 있도록, 그 피의 감격을 갖고 있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자,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 인정받아 의인이 되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백성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 그것이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기도만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주문 외우듯이 달달달달라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월절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 그래요. 너 이걸 모르면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의 간격이 없으면서 어떻게 참 성도라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셀다나라는 죄수가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 사람은 1990년 살인 미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22살에 총기 난동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예, 종신형, 너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이 선고를 받고 33년을 감옥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난 사람을 안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근처에도 있지 않았다 했는데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죄수로 인정, 죄수로 예, 징역 선고받고 징역을 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2023년 2월에 올해 2월에 다시 이 수사를 다시 했어요. 재수사를 하게 나니까 이 사람이 그 근처에 있지도 않았고 완전히 무죄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22년에 들어가서 55세가 된 지금 석방되었어요.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30년 온 인생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억울하게. 그런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종신형으로 감옥에 있어야 될 이 사람이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됐어요. 자유스럽게 온 생활을 누릴 수가 있고 가족들과 함께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석방되어진 이 기쁨 감격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겠죠. 우리는 이보다 더한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는 헤어나올 수도 없어요. 한번 지옥 가면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를 철철철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그를 믿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 무죄 선언해 주시고 무죄 석방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감격을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시 살아난 그 간격을 늘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이 유월절 절기 지내듯이 우리의 24시간에 이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간격을 소멸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소멸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